결혼도 꾸미고 결혼도 꾸미고. 와, 근데 진짜 내가 여태까지 가본 집 중에 마문형네 집이 진짜 최고였어. 아, 나도 내가 살면서 내 친구네 집들 80평인 집들 가봤지만 마문이 얘기 들었을 때 집안에 기둥 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야. 아, 나 진짜 가장 충격이었던 게 마문형 방에서 나와가지고 거실로 나온 와이파이 끊어요. 진짜 나 그거 처음 알았어. 형 왜 거실에서 와이파이 안 잡혀 이러니까. 그게 안 단대. 야, 일로 가자. 그리고 이렇게 그 형 바로 이제 방송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.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. 그 형 방에 방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그 방을 딱 문을 열면 그 드레싱룸처럼 있고요. 거울 개커 진짜. 거울 개 크고 막 그리고 그 문 열면은 이제 화장실에 욕조 있고 딱 그냥 레전드 거품 목욕하는. 아니 방 있는데? 예? 방 있는데. 두 개예요.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는 길에 드레싱룸처럼 하나 더 있어요. 나 어디 가냐? 딴 데 가야지. 집에 샐러드 바가 있어. 드레싱 룸. 드레싱룸이라고 했어요? 사라다루무 사라다루무 좋고요. 드레싱룸 가방끈이 짧았었네. 아, 드레싱룸 좋았다. 아, 오죽하면 그만하세요. 드레싱. 아, 사요. 드레싱 맞대. 드레싱 맞았어요? 왜 웃으신 거예요? 몰라, 나는 드레스룸인 줄 알았어. 이 와중에 또 맞고. 아,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야 샐러드냐 드레싱룸이 뭐야 싶다 이랬던 애 나와. 그거 보고 빵 터져서 웃었는데.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눈물나게 나와. 어쨌든 다 똑같았어. 똑같이 무식했네. 샐러드 바. 아씨. 샐러드 개오졌다. 그래, 나 이렇게 듣고 한 번씩 기억이 있으니까.